민주당이 기어이 어제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처리법을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대안으로 내놓더니 어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쌀값 하락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난 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시장에 부족한 쌀은 10만 톤인데 정부 보유 30만 톤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가격 조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21년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지연한 것도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쌀 대신 대체 농작물 제도도 폐기시킨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10만 톤 추가 격리를 실시했고 농협이 6만 톤 추가 격리가 또한 있었습니다. 9월에 정부의 정확한 작황 통계가 나오면 9곡과 함께 신곡의 신속한 격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의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상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